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대책이 막 쏟아지는데 최근에도 또 나왔죠? 21번째인가? 하여튼 전문가 연결해서 부동산 전망 알아봅니다. 김진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주임 교수입니다. 부동산 분야 전문이시죠? 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진수입니다. 네,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자, 21번째인가요? 이번에 대책 나온 게요? 그래서 21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아, 잘 참네. 좀 헷갈릴 정도인데 뭐 따지면 이제 자금까지 하면 올 들어 아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총 22번째인 것 아, 같습니다. 뭐 22번째. 언론에는 21번째로 표시됐는데 자금까지 포함하면 올 들어서만 7번째 그리고 문재인 아이고. 정부 들어서 22번째 부동산 주택가격 안정 대책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뭐 핵심은 뭡니까? 이번에 가장 큰 것이 이제 소위 뭐 결국은 이제 풍선 효과 이런 것을 풍선 효과 막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한 대책이고 그래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많이 이제 확대 적용했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제 주택 담보 인정 비율 그게 LTV라고 하는데 이제 9억 원 이하까지는 50% 그러니까 이게 대출 규제죠. 그리고 9억 원 초과에는 30% 적용되고, 그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DTI가 있습니다. 그것은 50%인 거죠. 그리고 이제 특이할 점은 이제 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 담보 대출을 할 경우 실수요 요건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이제 중과되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배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제도 강해지고, 또 한편으로 이제 청약 규제, 그러니까 전매 제한을 강화한다든가, 가점제 적용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한마디로 이제 뭐집 사기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정책들이 무주택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대출을 해야 되는데 대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아니고 또 유주택자는 여러 가지 제한을 해서 팔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그야말로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형국이고요. 또 임대시장이라고 해서 이제 전세나 월세 시장도 보면 대출도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매매할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한 집에 6개월 내에 들어가 살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한다든가. 그래서 임대주택을 또 주로 공급하는 법인 매매도 규제가 강화되고 해서 걱정이 뭐 이렇게 오히려 이제 전세 공급이 줄어들어서 전세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주택자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또 가계소득의 대부분을 주거를 위해서 지출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주거비 늘어나면 소비심리도 악화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에 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다는 거좀 걱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이 있는 사람이든 저 집을 살라고 하는 사람이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자, 이렇게 되면 집값이 오를 것이냐 이게 지금 관심이에요.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값이 내려가야지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인데 어떻게 내려가는 겁니까? 올라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참 이게 단순히 주택 정책만 갖고 이 문제는 해결할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아마 우리 이봉규 TV에서 출연해서도 언뜻 언급한 기억이 납니다만, 저는 물론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도시 주택 전문가로서 연구하는 그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제 교수로서 생각해 보면 지금 가장 큰 것은 우리 시중에 정말 너무나 차고 넘치는 어찌 보면 유동성입니다.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는 거의 3천조에 달하는 그런 유동성이 사실은 기업의 생산에 투자되고 이 풍부한 자금이 여러 그 소위 돈끼리 이렇게 투자해서 생산 활동이 되고 그것이 이익으로 돌아오는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는 상당히 소위 반기업적 정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나 나름대로 자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새로운 어떤 생산 시설이나 기업 활동에 투자하려는 게 아니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래도 좀 뭔가 은행에 넣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은행이 너무나 저금리 예, 기조니까. 그럴 바에는 은행보다는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똘똘한 집이나 부동산을 사놓는 것이 이익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야, 이거 보니까 계속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 지금 30대 대출 숫자가 제일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분들이 또 이제 불안하니까 은행 융자 받아서 집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이제 물론 대출 규제가 막혀서 그것도 쉽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찌 보면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이 있는 거예요. 상승 요인이.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이렇게 이런 돈길을 터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 또 하나는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풍부한 유동성을 이 돈의 물꼬를 터줘야 되는 점, 그러니까 다양한 투자처를 만들어 주는 거, 그것은 정부가 이런 어떤 생산활동이나 산업시설에 투자하고, 예를 들면 벤처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이익을 주는 여러 가지 정책이 종합적인 처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공급입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수요는 서울 도심. 예를 들면 일자리가 있는 도심이 많습니다. 수요가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지위 양도 금지.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면 요 여러 가지 조합은 지위 양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못 파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예를 들면 이제 그 급하신 분들은 이게 부동산에 주택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팔기는 파는데 조합은 지위가 양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분양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현금 청산 받으려고 사겠습니까? 비싼 거를 손해만 볼 건데. 그러니까 안 사요. 따라서 예외적 조항인 거몇 개,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부동산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마다 뭐한뭐 몇십 채씩 나와 있던 것이 많게는 뭐 100여 채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근데 지금은 한두 개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외조항인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부르는 게 값이라. 그러니까 종전에 신규 주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의 주택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런 규제가 공급에 대한 규제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신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안 하고 있잖아요. 유가계 뭐 3기 신도시를 한다든가 유가계만 지으려고 하니 실제로 어떻게든지 서울에 집을 살려는 분들 아니면 규제가 덜한 지역에 이제 사서 갭 투자 하려고 하는 분들 이런 것들이 많아서 상당히 지금 정부가 그야말로 뭐 여러 가지 대증요법적인 주택 이때면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하고 그런 차단하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이 되나요? 어찌 보면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풍부한 유동성에 대한 투자할 수 있도록 돈길을 열어주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그때그때 땜질 처방식 22번째 해봤자 지금 잡혔습니까? 그 말은 21번째 거의 실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1번 실패한 거를 반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처방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런 어찌 보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매우 어찌 보면 경직되고 어떤 비탄력적인 그런 상황이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요, 교수님. 아니, 문재인 정부의 임기 동안엔 수도권, 특히 서울은 집값이 떨어질 수 없고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네요. 이런 정말 경제 기 떨어지면 이제 폭락하는 그런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경제가 심각한 엉망진창이 되겠죠. 심각한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는 어떤 나름대로 연착륙하고 잘좀 안정적인 정책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뭔가 그 어떤 규제 일변도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 규제 틈이 바로 이제 어찌 보면 집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작용을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종합적인 처방이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서 소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풍부한 유동성을 전반적으로 저 산업이나 생산 시설에 투자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고, 동시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그러니까 서울 도심에는 역세권이나, 예를 들면 지금 말로만 공공주택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규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이런 주거 약자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 도심을 포함한 뭐 경기, 인천, 이런 어쨌든 구도심들은 결국은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타까운 아니, 근데 상황입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기조를 안 바뀌고 땜질식 하다 보니까, 기조 바꾸려는 거는 소규의 경읽기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정부의 경제 노선이라든가 총괄적인 그 생각이 그쪽 노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땜질을 뭐 25번 아니라 30번 해도, 이 임기 내에는, 수도권 특히 서울 부동산 값은 못 잡는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조심스럽게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정책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죠? 계속 그야말로 종합적인 처방책이 잘 나오지 않는 한 지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도 소위 말해서 지금 옛날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서 이 소위 진보 정부로 하는 자기들이 말하는 이른바 소위 서민들을 대변한다고 하는 정부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썼는데 전부 정책의 실패에 따라서 엄청난 주택가격, 그래서 자산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화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그다음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서울 강남 지역을 포함해서 뭐 집을 뭐 두세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집 이제 투기꾼 잡는다면서 집한채 가진 사람도 사고 팔게 자유롭게 못 만들고 세금 막 때리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가구 1주택도 예를 들면 이제 때려잡으면,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저는 그 구도심에 서울 뭐 강남 지역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여러 지금 음압밭에 규제하고 있고 여러 곳에 재건축을 규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정말 적극적으로 정부가 그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토지 임대 보호도 할수 있거든요. 그게 용적률도 높여주면서 그것에 대해 상당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면서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규제만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이라든가 환승역 말로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융복합개발해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으로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근데 말로만 하지 절대 실현을 안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볼때 소기의 경읽기로, 이제 이건 이제 문정부. 근데 만약에 이 기조로 문정부가 끝나고 다음 정부에도 이거 비슷한 기조의 좌파 정부가 들어간다면, 그 다음에 또 5년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천정부지로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정책 실패는 심각한 잘못하면 총체적 경제 난국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죠. 만약에 정말 만약에 주택 가격이 적절하게 우리 경제 성장률이나 여기에 좀 그래도 적절한 가격까지 오르면 모르지만, 이제 투자할 데가 없고 여기에 소위 거의 우린 몰빵해 버리면 정말 심각한 그런 그러네요. 경제 문제가 생기겠죠. 극단적인 뭐 시나리오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단순히 부동산 주택 시장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금융 산업과 연관되어 있고 우리 전체 경제 연관 산업 건설, 주택 건설 산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도산돼 버리면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오겠죠. 그러네요. 아이고, 걱정입니다.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21번 해봐, 22번 해봐요. 김진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주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잘 듣고요. 감사합니다. 참, 이김 교수 분석대로 이 정부 20개월 나왔나요? 지금 18개월 나왔나? 이 정부도 큰일인데, 한번더 좌파 정부가
가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좌파정부 생각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심각한 부동산 때문에 내도 난국이 온다. 난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진단을 해 주시네요. 각자 도생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집 있는 분들은 집 있는 분대로 집 없는 분들은 집 없는 분들은 집 없는 분대로 각자 이 정부 믿지 마시고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